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32,000평의 수도권 최대 홍고추 집산지입니다. 따라서 홍고추 가격이 국내 최저 가격이고요. 또 한 물, 두 물, 세 물, 네물 구분하기 아주 어렵죠.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 채소 가격이 아주 초저렴하네요. 끝까지 시청은 사랑이고요. 구독은 필수고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잘 골랐어요. 이거 앞에 있는 게 고추 보십시오, 형님. 오늘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20kg? 6만 원짜리 이런 거. 제 어머니 만지는 건 6만 5천 원짜리. 하나 더? 아니, 한번 봐봐. 한번더 보려고. 진짜. 이게 여러 사람이 가져온 거라. 여러 사람이 가져온 거라. 그렇구나. 예. 어느 게? 여기 다 6만 5천 원, 저게 6만 원 그래요. 왜? 지역은 똑같아. 그래? 900원. 단양. 어떻게 해보니? 찹찹이를 잘해요, 그건. 저 채도 좋잖아, 물건, 채,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예. 요런 거는 그렇지 않잖아. 그건 저거하고 비해서 많이 차이 나잖아. 아, 좀 작은 거 같아. 키가 작은 거, 뭐,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물건 차이가 벌써 많이 나잖아. 아, 예, 예. 그러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예, 차이가. 예. 많이 내렸네요, 지금? 내렸죠. 오늘 좀 잘 싸요. 오늘 제일 싸요? 또 엄청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 제일 많은 거 여기서 경매로. 아, 그래요? 종류가 이거 딱 농사 진 사람이 요 사람 한 사람이 농사 또 진 거고, 예. 요 사람이 또 진 거고, 요 사람 딱 따로 따로야. 아, 그래. 요 사람들이 이름 있잖아. 이 숙자라는 사람이 세 짝하고. 아, 그런 게 허현. 허현이라는 사람이 두 짝. 이 영? 사람이 영순이라는 사람이 넷자. 이제 이 사람이 종원이라는 사람이 5자. 이게 그러면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농사 짓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 가격도 다르고. 그렇지.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쉽게 얘기해. 이분은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 농사? 잘 짓고 야무진 사람이지. 이렇게 찹찹이로 딱 해왔잖아. 하루에 똑같이. 여기, 저거는 막다 모으고, 요거는 차박차박차박차박. 아, 이렇게 인건비도 더 들어가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시세 더 받아. 이렇게 해오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딴 집 얼마 안 된 거고, 요런 건, 요런 거는 이제, 남에서 많이 말른 거 그래. 아. 좀 만져보면 틀리잖아. 물건 자체가. 아, 이건 좀 딱딱하네. 그렇지, 이건 금방, 금방 딴 거. 이건 좀 바람에 쏘이는 거고. 예, 예. 직접 말리려면은 이런 게 더 낫지 않아? 이게 근수 더 나오고. 그러니까. 말리기 쉽고. 이거는 적어야 되면은 근수가 말리면 덜 나와. 그러겠네. 아무래도 수분이 덜 빠져. 그럼, 키로수는 똑같아. 아, 그거 경매할 때 키로수는? 키로수는 여기 다 모으는 게, 이 자목반에서 다른 데는 20kg를 이 박스째 20kg라는데 예. 농협 자목반에서는 다
단양 농협인데 이게 상계 면에서 들어와요 여기. 네. 상계 면에서.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단합을 해서 우리는 알쏙 20kg 넣자. 키로수 안 빠지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키로수가 더 나와. 저 괴산가나 충주권도. 아, 거기 지역마다 틀려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 이 사람들은 그 단양 브랜드라고 알아줘. 제가 찍으시고 마늘도 단양 마늘도 좋아했잖아요. 전국에서 좀 알아줘. 그러니까 단양 마늘. 그렇구나. 이게 재배하시는 분 성격까지 다 아시겠네요.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네? 나와. 이 작업 해오는 거 보면은. 아. 그거 이 사람 차분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렇게 다 나와. 아, 물건만 받아 아시는 거야.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은 차분하게 다 해오잖아. 이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요? 이 고추는 만져봐서 좀 부드럽고. 얼추 말리는 수분이 없는 걸 많이 굴러서 사시는 게 좋고, 그게 더 키로수도 더 낮고, 말려서 근수도 더 나오고, 그러고, 근데 막 담은 거보다 삽차비로 담은 게 더 낫고, 말리는 경우는 햇빛에 너무 뜨거운데 말리지 말고, 그늘에 말렸다가, 햇빛에 말리면은 꾸득꾸득할 때 말리면은 잘 말리고, 시나리가 안 지고 그래요. 아, 꽃기는 새파랗고, 예. 아, 꽃기에 이제 마르지 않은 거. 마르지 않고 꽃기가 싱싱한데 좋은 상품이고. 또 고추가 이제, 이제 길면서 끝이 삐죽한 게 좋고, 색깔은 좀 검어직직하면서 이제 밝게 나온 게 좋고, 분홍색은 덜 좋은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아, 그건 좀 색깔이 분홍색. 요런 게 이제 좀 덜 좋고, 요런 게 좋은 거고 A급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좀 거무틱틱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 색이래야지 고춧가루도 말려도 잘 나와. 요 색이. 요 색은 너무 붉은 색으로 나와서 분홍초라고 그래. 우리가 용어로 분홍초. 이거 녹익었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이제 용어가 이제 용어가 시장 용어가 요건 녹익었다 그래. 근데 시장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농류가 다 소리 잘 못 알아들어. 이제 많이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요걸 농류었다 그래. 이런 건 하루 더 묵혔다가 말리면 좋고, 이런 건 금방 말려도 좋고. 창고라고 그래지, 창고. 창고에다 따가지고 선풍기를 돌려, 온풍기 돌려서 수분을 좀 빼. 아, 예, 예. 그래서 바로 널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만 안 나누면 돼. 그러면 뜨거울 때 뭐 35도 이상 나가면은 여기가 익어서 하얗게 희나리가 되는 거야. 통째가 하얗게. 그게 희나리 달렸다고. 그 희나리가 된다는 게 말리면서 희나리 된다고. 하얘져 다 익어서 탈색이 돼. 이 색깔이 아니고 탈색이 돼 하얗게. 이게 고추가 지금 몇 물이죠? 여기 건물 두 물이에요. 아, 새물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새물은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지. 끝물, 새물 같이 혼용되었다고 봐야지.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봐야지. 아, 두물, 새물 구분하는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어, 그래요? 그런데 구분한데. 요게 새물이야. 요 꼭지가 길지? 예. 요게 덜 구부러들었지? 예. 요게 두물. 아, 완전히 구부러졌네. 완전 구부러들지? 내 요거를 보고도 두물, 세물을 찾는 거야, 요거를. 요게 세물. 요 꼭지가. 직선으로 된 거. 직선이 들고. 끝에 살짝. 요게 이제 두물. 틀리잖아. 예, 네, 표시가 나네. 첨, 이거 세물, 두물. 첨물은 더 구부러들어서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구부러졌고. 그렇지. 요게 이제 세물. 요게 두물. 네. 그걸 아, 그게 성장 과정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끝물 같은 거는. 네. 직선? 완전? 그렇지. 이게 구부러드는 게 없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이제 끝물 되는 거는. 이제 요게 세 물짜리가 이렇게 구부러드는 게 두물.
천물은 더 구부러들고 아. 그렇게 된 게 천물. 예. 예. 근데 천물, 두물, 세물. 꽃기가 틀리잖아. 완전히 틀리네요. 그럼. 그걸 보고 하는 거야. 역시 박사님한테 들어야 이게 정확한. 자, 그럼 저 친구들 몰라. 두 맷물이다, 맷물이다, 그 눈에 나와. 그래서 꽃기 보고 딱 나가니까. 아, 보니까. 아. 그래서 이거 두물하고 세물하고 섞였잖아. 됐죠. 섞였지. 이거 두물, 세물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두물.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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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물, 요거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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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물. 틀리잖아, 그거 자체가. 네. 이게 틀리잖아, 이거 세물. 예, 예. 요게 두물. 여기도 벌써 틀리잖아, 나오는 게. 요게 두물. 예. 요게 세물. 꽃기가 봐도 틀리잖아, 꽃기가. 그러네. 꽃기가. 몰라. 지금 중, 여 중매인들 장사꾼도 몰라, 이런 거 잘.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줘, 잘.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 고추도, 말린 고추도, 두물, 세물은 우리 다, 다 알아. 말렸어도. 꼭지 보고, 깔을 보면 벌써 나와. 그러면 이제 꼭지 상태 보고, 직접 이제 사가지고 가서 말릴 수 있는 상태는 꼭지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상태가 지금 제일 잘 말라, 요거. 아, 색깔하고 함께. 좀 만져보면 꾸득꾸득하잖아, 예, 이게. 예. 이게. 아, 아까 뭐. 만져보면 이제 꾸득꾸득하고, 벌써 예. 어, 꼭지가 틀리잖아. 예. 이게 바로 말리고 근추가 더 나오지. 이런 게 근추가 더 나오고, 이럴 때 이거하고 방금 차이는 나, 방금. 딱딱한 거. 말린 거는 구조가 네. 틀려요. 이원화 돼 있어요. 말린 거는 경동시장, 제일시장에서. 아, 그런 데 많이 가요. 근처는 여기하고 말 근처는 여기에서는 지금 많이 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됐어요. 도매시장에서는 건초를 파는 거가 인식이 안 됐고 자리는 못했어. 근데 이제 고추가 매운 거 있고 덜 매운 거 있고 종자마다 다 틀리죠. 네? 종자마다. 아, 그래? 네. 그럼 제일 매운 거는? 따로 있어, 종자가요. 제일 매운 게 일반 고추에서는 불세출이라고 있어. 불세출. 예. 네. 이게 제일 맵고 나머지는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근데, 맛없는 저게 안 매운 거. 그런 종자라고 딱히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고추들이 약간 지금 매워요. 근데 고추가 원래 좋은 고추는요, 이거 이 양반도 있지만 원래 좋은 고추는 이 고추에 네. 성분이 단성분이 많아. 네. 캡사이신 성분보다 단성분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거 건조를 하면은 단성분은 날아가고 매운 성분만 남아 있어. 그 성분 자체가. 아, 그러면 건조하면은 매운 성분이 많이 남아. 당분이 많이 날아가지. 네, 네, 그러니까 네. 매운 성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고추는 이 고추를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그 내 기호에 맞게 청량을 가미해. 그래서 맛을 내한테 맞게 하는 거지. 그 일정한 고추를 가지고 내 몸에 내 기호에 맞게 딱 하기는 어려워. 근데 이제 보통 뭐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거 네. 이런 게 더 맵다고 하세요. 그 매운 고추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붉은색보다도 좀 검고 거칠어요. 면이 그런 것들이 좀 매워. 그리고 좀 윤기나고 밝은 색깔 나는 것들이 좀 덜 매워. 특징이 종자의 특징상 추석 전까지요. 추석 전?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 고추 양이. 그리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추 말리는 시간이 길어져. 지금은 일주일이면 되는데 하루씩 이틀씩 늘어져. 추석이 지나면은 한 10일 정도 돼도 잘 안 말라. 고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비싼 게 좋아. 비싼 거? 그럼 그게 해답이요. 소비자들한테 여기서 뭐 이거 설명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서 경매되는 거는 전문가들이 경매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요. 미약이 3천원 차이가 나는 거는 전문가들이 감정해가지고 경매를 하기 때문에 비싼 거일수록 틀리고 좋아. 그게 말리면서 덜 나가는 게 해답이요.
말리면 색깔 나올래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전번거는 전번거는 색깔이 와. 청양고추? 예, 예. 얼마예요? 85,000원. 85,000원? 네. 어디 갔어? 하나 더 주세요. 심일까요? 네, 아, 이런 걸 조림해야 되겠다. 양파도 9,000원. 어떤가요? 아, 이거 한 방에 9,000원이? 네. 이야, 이건 뭐야? 15kg. 15kg. 아빠! 양파 더 커. 많아요. 아, 냈지 않나? 들어야 돼. 9,000원. 아까 카드 긁었지? 19,000원. 18,000원. 이게 너 몇 킬로해? 10kg. 10kg? 이런 거 맛있게 생겼네. 광고구마인 것 같지? 네, 다 먹어봐. 이거 엄청 크네? 오늘 만 원. 세 통에? 야, 아, 이거. 아, 달라요. 18,000원, 20,000원, 얘는 만 원. 만 원짜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아, 만 원짜리는 오늘 아니에요. 네. 아, 좀 무거운 거? 딱딱하게. 딱딱은 아니에요. 몇 개 들었어요? 30개. 30개? 다 30개씩 들은 거? 네. 야가 어디 거예요? 네? 고추가 맛있는 거예요. 어디 건지 모르겠고 국내산이 충청도요. 네? 충청도 거예요. 충청도. 네. 아, 근데 부드럽고 삶아 잡아봐. 이게 뒤에는 없고. 어, 10개 5,000원이? 예, 예. 싸다. 30개 만 원, 3,000원. 감자래. 대파가 좋으네. 네.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끓는 거예요. 거기서 온 그대로. 그대로 해? 네. 어. 유튜브에 올려요. 사가지고. 올리지 마세요. 네. 집에 가서 까가지고 다 올리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왜? 네, 뭐 문제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송이요. 네. 그럼 내송인데 이 가격에 내송하고
좋은 것 같아요. 향도 좋아요. 아우디에 이거? 네, 아우디. 이게 맛있는 거야, 김 김에.